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의 그 많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모세도 고백하였듯이 나간에 갔던 인생길을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기보다는 영원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고통과 시름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휴전선은 차가운 철망으로 굳게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루속히 독재자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와 같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나라가 그들에게 활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기만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섬김의 도를 바라는 것을 사명과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셔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세우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오성봉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주여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